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성덕수 교수입니다.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916페이지 제2장 채권의 발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채권의 발생원 개관. 사마이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 채권의 발생 원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은 제3편에서 채권의 발생 원인 가운데 네 가지에 관하여만 개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채권의 발생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일 뿐이며 그 전부가 아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은 그 성질에 따라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법률행위가 아닌 채권 발생 원인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채권의 발생 원인에는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에 둘이 있다고 할수 있다. 채권의 발생 원인을 이와 같이 나누는 경우에는 민법 채권편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 계약은 전자에 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후자에 속하게 된다.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이외의 원인에 의해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 전통적인 견해는 이를 부정한다. 그런데 사실적 계약관계론 또는 사회적 행위론을 지지하는 학자에 의하면 때에 따라서는 일정한 사실적 행위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제3의 채권 발생 원인을 인정한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로마자 2번의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가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합동행위는 채권의 발생 원인으로서 문제되지 않으며 단독행위와 계약만이 채권의 발생을 발생시킨다. 1번의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채권이 단독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로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둘이 있을 뿐이다. 문제는 법률 규정이 없는 때에도 단독행위에 의해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이다. 여기에 관하여 부정설명이 나타나 있다. 생각건대 단독행위 가운데 타인의 권리에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록 그것이 타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도 법률을 허용할 때에 하나에만 행해질 수 있다고 한 것,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 결과 법률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단독행위에 의하여 917페이지 행위자가 채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위자가 채무를 부담할 수도 없다. 이번에 계약에 의한 발생. 계약이 성립하면 채권이 발생하며 거기에는 단독행위에서와 달리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지도 않다. 그리고 사적 자치의 원칙상 계약은 가장 중요한 채권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민법은 제3편 제2장에서 계약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증여, 매매, 교환, 소비자,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여행계약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현상광고, 위임, 위치, 조합, 종신연기금, 화해 등의 15가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종래 사회에서 널리 행하여지던 계약들을 유형별로 정리해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계약자의 원칙상 당사자는 다른 종류의 계약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고 또 열거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규정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 15가지 계약 중 현상광고에 관하여는 그것이 계약인지 단독행위인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 살펴보기로 한다. 로마자 3번의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채권이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법률 규정은 민법뿐만 아니라 각종의 특별법에도 두어져 있으나 중요한 것은 민법전 그 중에서도 채권법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다. 양가로 일본의 사무관리는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며 그 사무관리가 있으면 민법 규정에 의하여 비용상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관리계속 의무, 기타 의무가 발생한다. 양가로 이번에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데
부당이득이 있으면 민법상 손실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게 된다. 양가 3번에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며 불법행위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구수가 많지 않으나 각각의 불법행위를 일으키는 모습이 매우 다양하고 또 활동 빈도도 대단히 높아서 실제 사회에서의 중요성은 결코 계약에 뒤지지 않는다. 약정 채권관계와 법정 채권관계. 채권관계 가운데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약정 채권관계라고 하고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법정 채권관계라고 한다. 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